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맨날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뭐 한 달 반 됐어요? 저랑 안 만난 지? 한 달 반, 두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두 달 되셨죠? 네,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다며요. 욕먹어요, 안 돼요. 욕먹어요, 안 돼요. 아, 그래도 뭐. 네. 많이 손님 많이 보셨다고 들어서. 네, 지금 네. 제가 원래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네. 이제 서울 손님들이 이제 방송을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서울은 안 오시냐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부산이랑 서울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또 손님들도 맞이해드리고 같이 손님들도 얼굴 보고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지금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미아동.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서울신당. 네, 네. 서울신당에 네. 오셨는데. 네.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여기는. 예. 네. 참 사연이 있는 게요. 예. 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저가 이제 신제자들이 있잖아요. 예. 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아 아빠 갑자기 저한테 막 그러는 거 진지하게. 아빠 아무래도 우리가 더 배워야겠어요 뭐 해야겠어요 이러면서 서울이랑 부산이랑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갔어요. 네. 서울이랑 부산이랑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아빠 우리가 제자들이 다 움직이느니 그냥 아빠 혼자 좀 움직이세요 이래서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애들이 뭔가 작당 모의를 하나? 의심은 했었어요. 근데 예. 갑자기 서울에 신당을 탁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 신하들이 네. 해준 거예요. 신하들이 탁 해줘서 아빠 서울 손님들도 여기서 이제 편하게 보시고 이제 저희도 아빠 뭐 상담하는 거나 굿하시는 거나 뭐나 이런 거 보고 자기네들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서 자랑이죠. 저희 첫째 신하들이 이렇게 딱 해줬어요. 생각보다 큰데 지금? 38평.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펜트하우스. 빌딩 하나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좋게 말하면 펜트하우스, 이제 나쁘게 말하면 목탑. 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당도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하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쓰는 기물들, 이제 그런 거 다 갖고 있는 거 다 내려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당을 또 이렇게 꾸려가지고, 서울에서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딸분을 내신다고 소문이 드디어 이제 남탕에서 네. 이제 남탕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홍일점이라 그러죠. 네. 네 이제 홍일점 분이 한분 들어오세요. 이제 7월 양력으로 이제 7월 하반기에 이제 날을 잡아놓고 지금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희 둘째 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소리당 1기래요. 이제 소리당 1기를 이제 5명을 정한을 해놨는데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홍일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독수리 5남매인가요? 독수리 이제 5남매. 5남매가 돼서 네. 어 근데 죽겠어요 진짜.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가지 맞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네. 죽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서울도 있으니까 이제 네. 선생님 이제 뭐 점을 보실 때 뭐 서울에 언제부터 있죠? 제가 서울에 보통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서울에서 상담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2년, 3년 계속 꾸준히 있던 게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 손님들도 제가 이제 어떻게 막 등한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에 3일, 2일, 월, 화 이렇게 있고 이제 부산에서 나머지 요일 다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 상담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제 일정이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부랴부랴 강원도 한번 찍고 거기 선양에서 잠시 잠깐 뭐 좀 하고 그리고 들어오니까 새벽 한 5시? 네. 돼가지고 이제 또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또 이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사장님이랑 아다리가 맞고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네.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시간 맞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서로 바빠갖고 어. 내가 많이 튕겼죠. 서로 바빠갖고 어. 사장님이 이제 아들령 내려오시면은 선생님! 먼저 이제 막 전화 네. 주시는데 네. 맨날 튕기고 사장님이나 나는 서로 삼고초리 했어요. 그래요. 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예. 이거 잠깐 꺼야 되나? 안 꺼도 돼요? 아니, 안 꺼도 돼요. 밖에 계신 분 뭐예요? 아, 저분 이제 서프라이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방송 안 보셨죠? 요즘 내가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좀 이따 느끼실 거예요. 네. 네, 한번 봐보세요. 왜요? 아니 그냥 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맨날 사장님 맨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뭐 가리제자 안 받아요? 뭐 네. 해요?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나 가리제자 내보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혹시 아니 이게 왜 흔히 말이 그런 네. 왜? 저번에 뭐냐면 왜 막 오늘도 구독자 분들 이제 시간 맞으면 이제 지역하고 제가 여쭤봐요. 이제 문자로 이제 오시면 지역 성명 막 이런 거를 시간 날 때 한번 싹 뿌려요. 뿌려서 이제 지역이 맞는 경우에 제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분들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예 잤거든요. 예 구독자예요. 돈 보라고요 나보러. 예. 나보러. 방송 좀 보세요 그러니까. 돈 보라고요. 예 전 그 나네 남자분인데 저분 예 어떻게 아다리가. 아, 네. 아 오늘 낮에는 여자분들 두 분 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전 좀 봐주십시오. 아무튼. 이거는 끝낼게요. 이제 점 보세요, 사장님. 아니, 나는. 왜요? 사장님, 나 오랜만에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이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데. 심장이 두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게 방송하면서 막 그 솔직히 점 보고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보세요. 오셨으니까. 빼박도 못 합니다. 이게 그때랑 똑같은 거. 내가 그래서 부산에서 첫 촬영할 때도 서프라이즈로 손님을 데리고 오셨어. 서울에서도 예 서울하고 아 나는 솔직히 사장님 조수인 줄 알았어요. 아 조수? 조수거나 예. 아니면 뭐 안 들리죠. 예. 난 사장님 조수거나 왜 보통 이런 방송 보면은 예.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우리 같은 제자님인데 아, 와가지고 아니. 뭐 영검 테스트하고 뭐하고 아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저분 보고 가야 되니까 일단 먼저 좀 봐주실까요? 나한테 또 시련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